할렐루야! 하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좋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코로나가 거의 종식이 되는 그런 분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50% 이상 또 백신을 맞은 분들로 구성되면 100% 이상 교회 출석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방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이전에 영상보다는 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은혜를 더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외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겠지만 내적으로도 행정적 또한 인사적인 부분들이 다시 한번 재정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사 행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을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을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실패하기 때문에 교회가 많은 분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임이라는 것들이 적절하지 못하고 또 완전한 위임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많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또 재정비해야 될 때 우리가 리더를 어떻게 다시 한번 세워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지성전에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곧바로 리더로 세우지 않고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4년, 5년 정도 훈련을 시킨 후에 그들 가운데 성도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리더를 세우는 것을 동의를 받은 후에 그분들에게 집사, 권사의 안수의 직분을 주니까 그 모든 과정이 순탄하고 또 리더십이 그 가운데서 잘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더욱더 이때 사람은 많은데 세울 사람이 없다고 하여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준비하는 과정이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같이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리더자를 세울 때 또한 지금 리더자인 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재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그 무리들을 만족해 하는 자죠.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 이루기 위해서 세워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아우르는 자 말입니다. 또한 최악의 조건에서도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좋은 결과를 이루는 그러한 리더자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담한 한 분 한 분을 세워갈 수 있는 리더자가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사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 또 세울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교회의 성장을 장애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보면 18장 20절 이하의 말씀과 또한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듣는 사람들로서 사람을 세웠다, 집사를 세웠다라고 하며 교회의 행정을 그들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 부분을 좀 집중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아무나 교회에 예수를 믿었다고 세우는 것은 정말 지혜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학교를, 대학교를 졸업하였다고 그분에게 자녀를 교육을 맡긴다는 것은 정말 부모님들이 근심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자녀도 또한 영적인 우리의 성인들도 어린아이 같이 교육받아야 될 이때에 리더자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우리는 많이 고심하고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능력 있는 자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자, 또 목표를 이루는 자를 능력 있는 자라고, 또한 스펙이 좋은 자를 능력 있는 자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18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또한 진실되게 사는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는과 또한 그 믿음이 이원화되지 않고 동일한 말을 그대로 삶에 적용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어떤 물질을 내가 그에게 대접받았기 때문에 재판을 굽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대로 그대로 인간의 감정이 섞이지 않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결정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법이 우선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인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그 위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그 질서를 따랐던 리더자들처럼 리더십을 우선순위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서줘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늘비전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이러한 모습들 하나하나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리더자를 존중하고 또 존경받는 리더자를 세워서 우리 코로나 이후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또 잘 정비되는 하늘비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어려운 때, 또 우리가 코로나로 끝나는 종식되는 이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교회의 모습과 믿음을 준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늘비전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영적인 리더자, 또한 믿음의 리더자, 또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리더자가 더욱더 많이 세워져서 더 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